주소지를 물어 도착하자 다소 생소한 간판이 건물 앞에서 마중 나오는데, 아니 그렇다면 이곳이 소문으로만 듣던 안녕하세요. 그 탐정 사무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탐정 사무소 맞나요? 예, 탐정 중앙의 사무실 맞습니다. 아, 그럼 탐정님이세요? 예. 국내 탐정업계의 대부, 특수부대 출신에 무려 5개국을 돌며 지성을 쌓은 유학파 엘리트 유우종 탐정을 소개합니다. 뜻하게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못했고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터 민간 조사원을 많이 활용했죠. 2020년 8월 5일부로 대한민국에도 이제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그동안엔 좀처럼 공개된 적 없던 탐정 본부. 시야를 넓혀보니 곳곳에 널린 게 첩보 영화 속 소품들, 그리고 벽면 가득 훈장처럼 붙은 각종 이력들까지. 광범위한데요. 뭐 교통사고 조사, 포렌식 분석, 화재 조사. 그뿐 아니에요. 다양한 국내 활동 넘어 국제 분야에서도 활약 중인 글로벌한 직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조사 보고서가 완료되면은 공정서에 가서 공정을 씁니다. 이 보고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철두철미한 티가 확 납니다. 국내에선 비교적 낯선 직업이나 세계적으로는 이미 OECD 국가 중 총 35나라가 합법적으로 활동 중, 그 마지막 대열에 우리나라가 합류한 것. 관찰팀이 직업 소개하고 돌아온 사이. 이게 다 뭐예요? 바리바리 가져와 늘어놓은 건 웬 소품들. 우리가 이제 탐정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가짜 면허증이나 신분증 위조됐는지, 이것은 이제 녹음, 네, 시계 녹음기입니다. 이 안에 녹음 기능이 있다. 그리고 이제 키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이제 차키 카메라입니다. 여기서 이제 비디오 사진 다 찍을 수 있고요. 이 작은 키가 일종의 카메라인 셈. 옛날에 이게 많이 썼죠. 이게 이제 되게 무슨 요원 같으세요. 이쪽에는 비디오고 이쪽은 이제 사진을. 지금 첩보 영화 보고 있는 거 아니죠?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꿀잼이네요. 아니 이 정도면은 기밀 아닙니까? 실제 뭐 핸드폰이 제일 낫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이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핸드폰 종교에 나왔는데 뭘 사용합니까? 그래서 지금 그냥 유물로 남고 창고 이거 박스에 넣어놨잖아요. 아 야속한 세월이요. 시간 맞춰 속속 도착하는 또 다른 탐정들. 아니 이분은 필체부터가 아주 특수하신데. 이게도 못 알아들었죠. 이게 뭐예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나만 알아요. 그래도 뭐 봐도 몰라요. 어느 나라 말이에요? 이게 페르시아. 페르시아요? 페르시아. 전 누구인지 모르죠. 어디서 뵀더라? TV에서 뵀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는 요가하는 데인데 한국에 제일 처음에 내가 요가를 가져왔던 사람이에요. 한때 유리상자 요가 선보이며 한국의 요가붐 일으켰던 바로 그분이셨네요. 오늘 관찰팀은 사랑은 싯고인가요? 아무튼 nice to meet you.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함정을 하신다고요? 아 나도 먹고 살아야 돼. 이제 나도 먹으니까. 이젠 한글 이름 석자를 가진 진짜 대한민국 탐정.